안녕하세요. 유니시티 유탑그룹 더블 다이아몬드 김선희입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마케팅 무경험자에서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기까지의 저의 이야기와 그리고 어떤 회사, 그리고 어떤 사람, 그리고 본인의 꿈과 의지, 운에 의해서 성공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단순히 부수입으로 인세적인 소득으로 200만 원을 벌수 있다라는 것으로 유니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동종 업계에 있는 분들의 연봉을 월봉으로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늘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잘살수 있을까? 그때 당시만 해도 만족스러운 직업이었습니다. 보람 있고 재미 있고 그리고 이제 가치로운 일이 그 물리치료사인데 10년 후, 20년 후에 비전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니티를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됐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을 선택할 적에는 네 가지의 선택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회사를 만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좋은 사람, 즉 시스템입니다. 좋은 시스템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좋은 사람과 좋은 시스템이 있더라도 본인이 성공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라면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운입니다. 내가 이 일을 진지하게 정말 나의 꿈을 향해서 가다 보면 운이 따라주고 좋은 만남이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성공할 수가 있는 일이 유니스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회사를 선택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품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마케팅을 통해서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그 회사의 미래 가치는 사람에 있다고 봅니다. 어떤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그 장기적인 투자를 할 적에는 그 경영진의 마인드를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유니티의 미래 가치가 바로 우리 경영진 스튜어트 휴즈 회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03년도에 유니티를 만났고 휴즈 회장님은 그때는 저와 같은 사업자이셨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CEO로 취임을 하시고 6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리더를 키우는 일에, 리더를 양육하는 일에 헌신을 하셨습니다. 지구를 40바퀴 돌 정도의 그런 이제 행동력을 갖고 전 세계 리더들을 하나로 묶으시고 리더십을 발휘하셨습니다. 그 결과 유니스티는 2011년부터 정체기에서 벗어나 급속적인 성장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업계 4위가 될수 있는 그런 역량은 그때 당시에 휴즈 회장님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사람입니다. 바로 시스템은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이란 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묻는다라면 저는 행복이 가장 큰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의 행복감은 어디에서 오냐면, 이제 가족들이 행복해 했을 때, 가족들이 원하는 것을 제가 충족해 줬을 때 가장 큰 행복감이 온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스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휴먼 비즈니스라고 배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돼서 가족과 같은, 가정과 같은 그런 조직의 문화를 만든다라면 그처럼 행복한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스템의 최고, 유탑의 최고 탑 리더인 이진성 스폰서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유니시티의 오랜 정체기 시간 속에서 그 희생과 헌신으로 이 시스템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의 휴즈 회장님이나 이진성 스폰서님 같은 리더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다라면 지금의 성장, 지금의 성공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건강상의 불편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일이 정말 가치로운 일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공격적으로 제품 체험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파리바게트라는 빵집을 오픈을 한다라면 아마 그 빵, 내가 빵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 안에 있는 빵을 다 먹어보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먹어봐야 고객이 원할 때이 맛은 어떻고 이것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고 설명해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그런 의미로 유니셉 전 제품을 다 체험해 보기로 첫 번째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제품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한달 만에 저는 생리통이 완치가 됐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도 아토피가 한달 만에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19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 시간에도 건강상의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병원에 다니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유니시 제품의 제품력이라고 할수 있고요. 두 번째, 그리고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고, 하지만 시도한 다음에도 성과가 낼수 없는 것은 그냥 확신 없이, 그냥 믿음 없이 누군가에게 이 비즈니스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제 성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제품은 먹어보니까 바로 너무나 좋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마케팅은 숫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케팅은 숫자로 풀어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동은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행동을 했습니다. 3스텝으로 저는 비즈니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원스텝은 디렉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그 일에 그 정도의 수입을 벌어들이려고 하니까 마케팅을 계산해 보니까 디렉터가 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디렉터란 그 이제 그 직급을 도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정을 다해서 일을 했고, 디렉터를 간 다음에 저는 유니티의 진정한 가치를 보게 됩니다. 디렉이란 직급을 성취하게 되면 유니티에서 보내주는 인센티브 여행, 공짜로 해외여행을 갈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저는 지금도 첫 번째로 갔던 여행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한번 사는 세상 이렇게 사는 거야. 정말 인간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설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볼수 있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행복과 그리고 이 건강에 대한 가치를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해서 여행 가는 사람을 7명에서 10명을 도와주고 후원하게 되면 프루덴셜 클럽이란 것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억대연봉자 대열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억대연봉자가 되게 되면 미국의 본사도 이제 하게 되는데, 저는 미국에 본사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 2억 마일 그먼 곳에서 정말 저희가 방문했을 때 본사의 전 직원이 정말 너무나 뜨겁게, 너무나 따뜻하게 환영하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 이 회사는 정말 그런 인연과 철학이 휴즈 회장님과 일맥상통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특히 월 오브 페임에 내가 성공한 그 사진이 이제 걸려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묘한 기분이 들게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이 있는 비전을 보게 될수 있는 여행이 프루덴셜 클럽 여행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비전과 가치를 함께 나누는 것이 다이아몬드 클럽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만 명의 다이아몬드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다이아몬드가 탄생하는 것은 세상이 한번 바뀌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세상을 바꿀까? 내가 그런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유니시티에서 보내주는 다이아몬드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그 여행을 갔다 오면서 저는 저의 인생관 또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니시 다이아몬드 비전 트립은 정말 상위 1%의 그런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도 여행을 좋아해서 전 세계 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이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곳이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산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꿈도 못 꾸는 세상이, 누군가에게는 일상인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만 명의 다이아몬드 비전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사업에 대한 가치를 진정으로 올바르게 전달하라는 바로 경영진의 메시지가 다이아몬드 트립에 이제 들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기회를 나눠줄 수 있는 이 일이 정말 가치로운 일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항상 가슴이 설레입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가치로운 것은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유니시티를 정말 멋진 건강과 부를 가져다주는 21세기에 최고의 그런 비즈니스로 한번 알아보시고, 저희 유탁그룹과 함께 멋지게 원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유탁그룹 김선희였습니다.